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외우세요? 아니요. 소망이 사라지네. 자,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 아홉 개 다 외워보세요. 어. 됐습니다. 어. 네.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한 번에 하나씩 외워갑시다. 네. 오늘 첫 번째 올해 참음에 대해서. 네, 오늘은 올해 참음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을 조금 보고 이 말씀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열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풀어가는 말씀 첫 번째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2, 3,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누가 좀 받아주세요. 네, 필요할 때 좀 주시고. 네. 네, 올해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뭐 영어로는 이렇게 pati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올해 참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오래 참으면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기분, 그 좀 기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모든 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요. 우리들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많이 이야기하죠. 야고보서가 참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시험을 만나면 기쁘세요? 근데 왜 성경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기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갖는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게 편안해 보입니까? 안 편안해 보입니까? 편안해 보이죠. 그러면 저는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삶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거였어요. 아, 내 삶의 문제는 늘 내 삶에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전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전에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이 꼬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난 후에는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이 꼬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문제가 없으면 조금 불안해요. 꼭 문제가 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불안함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기대감인 거예요. 아, 문제가 올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 물론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도 너희들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이죠.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저는 은혜 받았고요. 제가 목회도 정말 열심히 할 때였는데 제가 제 설교를 하고 다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학생들과 똑같이 앉아서 듣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물음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날 제가 좀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유럽에 갔다가 벌써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평신도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10년 만에 만난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그때 파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던 목사님의 기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정말 제 삶은 참 많이 변했어요.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게 저에게 끊임없는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5장부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소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소망이 변치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우리들의 소망, 믿음, 인내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 미국에서 있었던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토네이도가 그 마을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종료 주일에 교회가 토네이도에 휩쓸려갖고 교인들과 그 목사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주일 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사님,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에게 의연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우리들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참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난 여기서 참아야 돼.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참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죠.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피드 스케이트. 저희 교회 집사님이 국가대표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케이트를 배우라고. 제가 이게 폼이 탁 나올 텐데. 스피드 스케이트. 제가. 근데 제가 첫날 배우던 날 그분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상화 선수 알죠? 네. 이상화 선수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였는데 대학 갈 무렵에 슬럼프가 왔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이상화 선수를 위해서 원래 100m, 1000m 종합 성적을 내는데 500m만 가지고 성적을 내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화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슬럼프에. 근데 그 감독님이 이야기하는 이상화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열 바퀴를 채워라 그러면 열 바퀴를 채우려고 애쓰는데 이상화 선수는 열 바퀴를 채우고 꼭 더 탄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선수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 인내가 가능할까?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선수에게 그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인내는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열매로 분명히 다가와요. 미국의 유명한 베이비 루스인가요? 홈런 타자? 야구 선수. 그 선수도요, 야구 선수는 예외 없이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700여 개의 홈런을 쳤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홈런 타자들은 홈런 숫자보다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 사람이 스트라이크 아웃 몇 개 당했지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홈런을 몇 개 쳤는가. 이 베이비 루스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당신은 슬럼프에 오래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나는 타석에 서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면 늘 투수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가 이걸 극복할지 모르는데 저 선수가 혹시 나한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늘 이 슬럼프는 극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서서 투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네. 우리들이 똑같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 역경,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의 슬럼프를 지나갈 때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음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 그러니까 이 인내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업으로 본받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교회에 교인들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제가 종종 요즘은 소통이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니까 제가 그냥 시간이 날 때 가끔 이렇게 그냥 카페에 가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제가 커피도 사주고. 그때 우리 교회 젊은 아이 중에 이제 가수를 지망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힘든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제가 차를 이렇게 사주면서 얘기하는데, 저에게 보면, 목사님 저 그만둬야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스스로 너에 대한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름은 못 밝히는데 조금 이제 알려진 사람이라. 나는 네가 가장 어려운 때 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네가 제일 어려운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건강해 보이지만 이렇게 좀 많이 아파요. 제가 지금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가끔 가끔 이렇게 심하게 많이 아파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아픈 건 참 안 됐는데 목사님 아프고 나잖아요. 다음 주에 설교가 좋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아프잖아? 그럼 그 다음 주엔 가슴으로 설교가 돼.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그 경험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들이 참는 것이 주는 유익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인내한다는 것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인내하는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네.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 구약에 욥. 욥. 여러분, 욥에 대한 정말 멋진 말 가운데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좀 물어보면 상처받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욥기 23장은요, 이미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구나. 예,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은요,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고난 받을 만한 일을 안 했거든. 그게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저 인간이 받아야지. 저 인간이 고난 받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받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고난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고백하죠.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성숙이 드러납니다. 고난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었고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때는요, 남자 학교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요. 제가 그때 생각에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나. 그 선생님들 무섭고. 근데요, 다 고등학교 가고 잘 나옵니다.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 가서 맞고 훈련 받고, 이거 단체 생활 어떡하나.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 군대 가요. 또 고식이 지나가면 뭘 걱정하냐.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내가 진짜 결혼 잘하는 건가? 근데 결혼하면 다 삽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어렵게 보였던 일들이 지금 내가 중학교 애들을 보면서 저 고등학교 어떻게 가지 그런 애 보면 가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 않겠어. 왜? 내가 그만큼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아가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성숙되어 갑니다. 우리가 그거 아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나를 온전하게 구비시켜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장해 가요.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소문입니다, 소문. 정말 미치겠는 게 뭐냐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소문들이래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요? 그런 소문이 들릴 때. 해명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은요, 해명하면 점점 커집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명하지 말고 참으세요. 교회에서 잘못된 소문은 두 달만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소문일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대응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참으세요.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27년 돼 가는데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럽니다. 제가 작년보다 올해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온전함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는 오래전인데 정말 그 고난 주간에 잊을 수 없었던, 정말 은혜 받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작자 미상이에요. 어떤 사진인데 이게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이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천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He armed stretch out 손을 쫙 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This much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만큼 끝까지 손을 벌려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여기에 불리움을 받은 이유, 그 어떤 것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견뎌요. 네. 여러분 사랑함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제가 제 아내 눈치를 많이 봐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조금 매일 밤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잠을 많이 못 잤고 저도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갑자기 저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그냥 아침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 중에 너가 어떤 음식을 가져왔고 그냥 찬밥에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식구들 간단히 먹읍시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집사람에게 일이 돼버렸어요. 난 찬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밥을 아침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나이 드는 증거가요, 그걸 준비하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불러가지고 안고 미안해, 근데 진짜 미안해 울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요 그걸로 됐어요.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로 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들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고요. 인내는 모든 우리의 문을 엽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만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아야 된다면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때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또 하나, 우리들이 인내하고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제 한때 또 등산도 좀 좋아했었는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처음 가는 산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정말 힘든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정말 힘든 때 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데를 봐요. 그럼 내가 깜짝 여기까지 왔네. 그게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 마주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이 조금만, 금방 다 왔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믿고 또 가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단순히 내리막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갔다 온 길 끝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을 안 하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Are you ready? 예. 네. 우리는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 네. 성령의 열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울 때 우리는 이미 소망이 있어요. 이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래 참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택해 보았는데요. 오늘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참으세요. 재채기 하겠습니다. 참으세요. 오래 참아야 돼요. 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가로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성경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이죠. 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좀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하는데,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 자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지만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고, 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정적들은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그가 어렸을 때 도망가려고 하다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접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평생을 절뚝발이로.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것이 로드발, 이게 황무지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황무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다윗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발각당한 무비보셋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자비나 은총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았을까. 자, 먼저 자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아가페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이 젠틀맨 혹은 카인드니스, 친절,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히라보 원어에 보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토테스, 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그리스도. 크리스토테스. 이 크리스토테스는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특히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 로마의 왕들이 소위 10명의 유명한 박해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국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중간에 유일하게 배교자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 국가로 돼가는 과정에서 이교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교도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이교도를 부흥할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 이교도들에게 보낸 줄리안의 편지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본받으라. 이교도가 왜 안 되고 기독교가 왜 부흥하는가.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위 이방인, 영어로 하면 strangers, 이방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데 너희들 그거 본받아라. 그 당시 초대교회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요즘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 있죠. 네. 그 말도 이제 hospitality, 이렇게 환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 있는데 당시 그 줄리안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롭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비,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정체성.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죠. 근데 우리 공격당하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오늘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 뭐 이러고 다닌 게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이렇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 kindness.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니 이 자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별로 예쁘지 않은데 내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야. 그렇지 않은데 그 참 말해주기도 힘들고 속으로 욕해요. 뒤에 가서 욕하고. 정체성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것. 자,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자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자, 이 자비라고 하는 말과 또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말은 또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비로움을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누구를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자비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 주례는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여자들은 다른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또 여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자는요, 아무리 어디 가서 존경을 받아도 아내에게 무시를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중요한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묻죠. 여기도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늘 사랑스러워요? 네. 네. 대답을 하시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남편이 늘 존경스러운가요? 아니요. 내 마음에 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변하죠. 시종 여일할 수 없고요. 사실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늘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근데 성경이 왜 그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자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너희들 노력하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은혜를 받았더니 내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의지가 되기 시작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데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뚝 떨어져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더니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열매를 맺었다. 이게 아니고요.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배려입니다. 배려. 자비는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죠. 나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랑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존경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거 존경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자비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 우리들 중에는요, 타고난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타고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자비.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자, 배려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처음 할 때, 저는 결혼 주례 처음 의뢰를 받은 게 26살 때였어요. 제가 목사가 일찍 됐거든요. 신랑보다 젊을 수도 그때 있었겠네요. 그때 그 신랑이 40살쯤 되는 분이었어요. 군의 군복으로 있을 때, 우와. 그때 이제 재혼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못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례를 제가 30대 중반에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생긴 게 됐어요.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주례를 했어요. 그렇게 주례를 하면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아 주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결혼 문화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대구에 결혼 주례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청년이었는데 결혼 주례를 하는데 제가 설 때 오른쪽에 되게 신랑이 쓰고 왼쪽에 신부가 서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에요. 근데 둘이 걸어 나왔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바꿔.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라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그때 대구였거든요. 목사님, 우리 대구에서는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냥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거 바꾸라고 했을까요? 그냥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배려하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요, 단순한 배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난 그냥 평범한 자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조금 긴 이야기인데 제가 준비했던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10대였을 때 일이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고 있는데 그때 12살 이하의 아이를 8명이나 둔 어머니와 아버지 대식구가 줄을 서고 있었다. 그들은 별로 부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의 행동도 기품이 있어 보였고 부모들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았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주 행복한 표정, 자랑스러운 표정이 있었는데 매표소에서 애들 8장, 어른표 2장 주세요. 그리고 매표소의 직원이 이 남자에게 그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이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다낼 돈이 없었던 거죠. 방금 얼마라고 얘기했소? 그때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20불짜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우면서 이 남자에게 이야기했다. 여보시오 선생님,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어. 남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렸고 결코 그것은 적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아버지의 상황에서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이었다. 고맙소 선생, 그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그 표를 사갖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자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요, 돈을 떨어뜨린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친절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자비를 베풀 때에는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얼마 전에 제일 큰 사건, 그 세월호, 그것을 지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거기에 일을 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돕는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런데 그게 내 의지로 되나요? 저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제 경험인데, 저는 미국의 유학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큰 마음에 이제 짐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고 운다거나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영화를 보고 울어? 근데 그때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6개월을 그냥 성가대 봉사하면서 있었는데 설교하면서 두 번을 우셨어요. 사업에 실패했던 교인의 이야기, 또 교통사고를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의 이야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두 번 우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제가 목회하려면 하는 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요즘은 제가 울보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이 울고, 저는 그냥 설교하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울고요. 참 많이 울어요.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게,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에 주셨던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 내가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므비보셋아, 내가 너에게 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주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려 한다.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비를 단순히 누구를 돕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나오고자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아닐까. 시편 23편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를 지키셨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를 늘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럼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선물을 너무 잘 줘요. 왠지 아세요? 전 선물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안 주고요, 받은 것 중에 골라서 잘 줘요. 저는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도 선물 잘 줍니다. 저는 쉬워요. 왜? 받은 거 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만큼 쉬워요. 근데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자비롭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내 속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멋진 말이 있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비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빚을 갚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비가 있는 곳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 감동, 그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자비롭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고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으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점점 만들어져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역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잃은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순간에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차츰차츰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비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죠?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네, 두 번째? 자비.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래 참는다, 내가 자비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양선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면 양선을 goodness, 선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정말 착함은 이게 성령의 사람이냐? 이 착함에 대한 것도 우리들이 한번 보아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을 제가 하나씩 선택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성경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이는 이유가 단순히 재미를 통해서 모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쁜 사람들도 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가고 누군가 나에게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특별히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뭐 조금 아까 우리 패널들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덕목이 아닌 저 사람 참 착해, 착할 수도 있지만 바보야 이런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역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함의 기준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착해야지, 그럼 착하게 살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우리들이 이 수평이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다림줄을 내립니다. 그 고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양선, 착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착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 착한? 선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네. 영어는 good Samaritan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착한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 말고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죠? 바리새인. 레위인가? 죄송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제사장과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빴나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빴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뭐 그 아무리 뭐 바쁜 일 있고 했겠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피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제사장 마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Something to do.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에 계실 때 선함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또 선한 그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또 생각나는 게 있죠. Good, 죄송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대답할 수 있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Something to do. 대답을 해야 돼. 미안해. 마음이 상처받았어.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고 내 마음에 있었던 무언가를 위해서 something to do 할 수 있는 능력. 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선함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참 자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믿으라 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고요,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실 때는요 우리들 속에 감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면 하라는 싫을까요? 말라는 싫을까요? 하라는 싫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이 뛸 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됩니다. 선한 일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면 something to do, 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착함, 양선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 속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고, 그냥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도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초창기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도 헌금하거든요. 처음 드는 생각에 헌금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액수가 좀 내려가요. 맞아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드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 돕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들에게서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something to do,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혀진다. 자, 물론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 기질적인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타고나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타고나기를 좀 못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점점 좋아지는 것. 제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함이 아니라 제가 교인들 앞에 지난해보단 올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노력하니까, 내 속에 성령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선함, 악함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인공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36절, 37절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는 바로 그 요셉인데 네. 이 바나바는 앞에 늘 그런 말이 붙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네. 자, 위로자, 권면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집사, 권사, 장로 중에 어떤 직분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할까요?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요. 뭘까요? 권사. 권사. 네. 저는 권면.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권사는 절대 삐치면 안 돼요. 아~ 네, 권사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니까 권사는 삐치면 안 돼요. 권사가 됐을 땐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줘야 되는데 대개 교회는 권사가 삐쳐서 문제인 거예요. 네. 권사가 삐치면 이거를 앞에 계신 네. 분들이 권사님들 같아. 이게 권사가 삐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늘 앞에 붙어 있는데 늘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끌어주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중반쯤 가면요 전세가 역전돼요.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 받으면서 바나바는 조연으로 밀려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좁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저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인들 들으면 이게 찔려도 괜찮아요. 뭐 찔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좀 들어가세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먼저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리고 화도 내요. 제가 화가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조금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안 됩니다. Something to do.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착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만들어 주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과 내 의지가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이런 데피니션을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자, 우리들이 착함을 행하는데 우리들에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관점.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인데 틀림없이 나쁜 놈인데 내가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순교가 되는 것이지, 고집스럽게 질서를 안 지키고 잘못 살다가 죽는 건 순교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이기고 내가 착할 수 있을 때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식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목걸이, 군목걸이 십자가 걸어주시면서 우셨거든요. 그때 십자가 뒤에다 한자 네 자색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 인자. 제가 참는 거 잘합니다. 힘들어요. 참아서 병도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목사님, 병 안 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참 많이 아플 때였어요. 제 의료선교 위원장님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장로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회의하다 좀 이렇게 좀 집어 던지고 이렇게 좀 발로 좀 차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내가 내 십자가구나. 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 something to do. 제가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병원에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나는 너무 아프고요. 참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도 잘 못하네. 목사니까. 근데 거기 의사, 간호사, 뭐 레지던트 들어오는데 목사님, 목사님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가 폭발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날 갔으면 그날도 또 참았겠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내가 그거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일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좀 잘 맺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들에게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서울대 음대 나오고 좀 똑똑한 엘리트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남편 용서 못하겠고 시어머니 용서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분이 이제 용서하면서 그런 이제 목회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상담했던 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 이 여자아이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참 많았어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자라면서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한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너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며, 그 버림받은 상태에서 너를 낳아준 엄마, 너를 낳아준 엄마 때문에 지금 양부모 밑에서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어머니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분노가 달라져요. 그리들 우리들에게 착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청년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로 간 거죠.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하는데 청년 하나가 자랑을 하더래요. 내가 이 비행기에서 이 모포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잘 가져왔는지, 이게 너무나 따뜻하고 좋다고. 근데 이 목사님의 성질에 의하면 저거는 바로 너 같은 인간은 돌아가, 선교하러 온 인간이 비행기에서 그걸 훔쳐와, 바로 돌아가, 바로 갖다 줘, 이렇게 해야 이 목사님의 본래 이렇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네가 그거 잘못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선교를 하는 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다음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다 그걸 꼭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는 동안 놀라운 일은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가장 큰 간증이 일어났고 이 청년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때 내 성질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 청년을 돌려보냈거나 내가 화를 냈다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something to do,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 속에 주시는 감동, 우리들 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착함이 성령님과 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과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우리들이 착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 때 평안해요? 못되게 살 때 평안해요? 착하게 살 때 평안하죠. 네, 못되게 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네. 착하게 사세요. 네. 네.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 있어요. 이 바나바에게서 좀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또 안 착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착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요, 안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되게 까칠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열정은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못 데려가. 근데 그 사람 챙겨준 게 바나바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챙겨줬는데 마가 요한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마가 요한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줘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고요, 사도 바울과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마가 요한을 챙겨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착함은요, 어떤 위대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네. 그리고 착하게 삶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충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네, 굉장히 깁니다. 오늘 여기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비유를 다 안다고 제가 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다음? 두 달란트. 그 다음? 네,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아유, 다 압니다. 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피스티스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페이스, 이 믿음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페이스풀, 믿음직스러운, 믿음 있는 이런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충성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누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충성스럽다 생각하는데 그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자, 뭐 아주 쉬운 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너무 열심인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일 안 하는 사람은 문제를 절대 안 일으킵니다.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열정. 근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근데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내 열정이냐,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은사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들의 재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은사와 재능 중, 자, 미나 씨에게 물을게요. 네. 은사와 재능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은사. 둘 다. 네, 둘 다. 네. 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은사와 하나님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이 은사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과 은사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들의 은사적인 측면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도외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표론 아나운서에게 좀 물어볼게요. 주부로서 본인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부로서? 주부로서. 뭐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요리 뭐 어떤 거?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네. 막 자격증도 따보고 막 네. 그랬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김필원 아나운서가 요리에 그래도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요리만 잘하면 돼. 그래서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그러면 되죠? 안 되죠. 그랬으면 네. 좋겠죠. 네. 자, 우리들이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는 은사 말고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한다 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밸런스 있게 잘 다뤄나갈 때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간에, 저는 이제 체육대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는 체육대회를 하면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승부를 가니까. 네, 예. 얼마 전에 우리 축구대회를 여러 교회들 모여서 하는데 했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명확해졌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진짜 열심인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어떤 거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이유,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것은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아, 나 못해.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기 싫어. 또 왜 못하는지 아세요? 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저 인간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라면 그것은 이미 충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할 때에는 나에게 하기 싫은 일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 예, 그것이 충성이에요. 네. 오늘 내가 생각해도 너무 네. 정말. 사실 이게 원고에 없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 너무 네. 정말 놀랐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한결같은 사람, 그것이 정말 충성은 아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 무언 것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도 맡기고 두 달란트도 맡기고 한 달란트도 맡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무엇을 하라고 맡겼을까요? 무엇을 맡겼을까요? 네 맘대로 해라고 맡겼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을 잘해라고 맡겼을까요? 주인은 자기 하인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해라고 네. 맡긴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중에 내 일을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구분이 됩니다. 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이 사람들은요.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이렇게 잘 활용을 했는데 게으른 종이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내 것을 네가 맡아서 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들이 충성한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충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별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한결같은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느껴질 때 제가 세 번 이전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 결국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자, 제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제가 교육하면서도 장로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두려운 것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요. 내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젠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충성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도 네. 종종 봐요.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머나에 가면 이제 거의 터는 다 없어졌고 초대교회 네. 그 서머나의 이제 기념교회가 있는데 서머나의 이 폴리캅은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잡혀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신기한 거죠. 한 명을 죽이면 두 명의 크리스찬이 생기고 두 명을 죽이면 네 명이 생기고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찬양하며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폴리갑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폴리갑은 순교를 당합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끝까지 이 폴리갑이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들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있을 때가 아닐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살아나온 그 선장을 바라보며 그것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수치스러운 삶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선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치스러운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문제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그 죽음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그것이 충성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죠.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남기지 못하면 내가 책망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그런 존재에 대한 물음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가, 어떤 물질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를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는 것 참 재밌잖아요. 네.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도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있느냐,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 목사가 됐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교인, 그런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로 예를 든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면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이런 재능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충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그 열등의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 또 마음을 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꽤 큰 교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갈 때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저 정도의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의 노하우 뭐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 사이즈를 꿈꾼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저희 교회 대한민국의 0.0 몇 프로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가 그 교회가 못 된다면 여러분들 다 실패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 정도의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참 아팠을 때, 제가 몸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그거 물으시지 않고 너 뭐 하다 왔냐, 그거 물으실 거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물음에 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제 내면을 보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제 안에는 만족이 없었거든요. 왜? 나는 더 크고 싶었고 더 많은 일 하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늘 허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온전하거나 제가 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지금 그 물음 가운데서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삶에서 제 목회에서 그 물음에 물음 답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나와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클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괜찮았는데 옆에 애가 갑자기 1등하면 걔 때문에 참 힘들고 맞아요. 여러분 다 괜찮았는데 다른 남편이 내 남편보다 빨리 진급하고 집값이 우리 집값은 안 오르고 저 집값이 오를 때 그거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충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잖아요. 다윗을 보면 저는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다윗이 불리움을 받았을 때 사울 왕에 비하면 왕될 만한 제목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내 아들 다윗을 볼 때 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데려가지만 그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딱 받았는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목동으로 삽니다.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에 어떤 고백을 하면 남들은 다윗이 너 가서 싸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곰과 사자와 늑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삶에서 가장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내가 어떤 실력자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성은 성실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종여일하게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작고 하찮은 일. 저는 저에게도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참 좋은 얘기 같은데 만일 우리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을 참고 있다면 저거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내가 평생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충성이 아닐까. 이건 뭐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디에 무슨 높은 자리 누군가 알아주는 자리 내가 거기에 자꾸 나가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세워주시면 쓰는 거고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마음. 요즘은 제가 좀 사람이 돼간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이렇게 조급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큰 일 때문에 작은 일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약속을 했으면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실 테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가자. 네. 요즘 제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나 제 속에도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내가 잘 죽여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한결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더 멋진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기대됩니다. 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넘버원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넘버원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넘버원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넘버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only one.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근데 참 불편해요. 누구는 귀하게 쓰고 누구는 천하게 쓰는데 내가 천한 것이면 어떡해요?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누가 천하고 누가 귀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제가 좀 더 귀하잖아요. 왜냐하면 역할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귀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귀한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천한 역할을 하고, 제 믿음의 고백인데요. 요즘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대우받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내가 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요즘 이제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무슨 뭐 연주회를 하고 있는, 뭐 토요일날 가기 참 힘들잖아요. 네.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한다면 이거 목회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방청객으로 있는 것, 여러분들의 리액션, 여러분들 때문에 이 방송이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종여일하게, 내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자 여러분들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비교의식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고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멋있는 말이에요. 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재밌죠. 그 잘생긴 나무들은요 다 배갑니다. 산을 지키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못생긴 나무입니다. 못생긴 나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